그리지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뭐냐면, 그릿. 이 책은, 사실 제가 읽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가, 출판사에서 제가 신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받아서 읽어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돋보기를 써야 작은 글자가 보입니다. 네, 일판 1세가 2016년 10월 13일이고요. 그리고 발행이 2016년 10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이 책을 받아서 리뷰를 쓴게 아마 11월, 그해 11월인가 그럴 겁니다. 네,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러분 지금 이 책을 소개하느냐? 딸아이에게 제가 이 책을 이제 이 당시에 소개를 했었어요. 소개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들어와서 제방 책꽂이를 쭉 훑어보다가, 이 책이 있네. 아빠네 이제 다 읽었던 거 알아? 그래서 빼서 쭉 훑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여기서 봤더니, 심지어는 책을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책 사이에 메모까지 해서 넣어서, 네, 필기까지 하면서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특한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아, 그래, 맞다. 이 책이 꽤 괜찮았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늦게나마 그 당시에 썼던 리뷰를 예,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성공을 위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1만 시간의 재발견 뭐 이런 류의 책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책을 받았고 읽어서 리뷰를 써서 그 당시에 제가 운영하던 블로그에 올렸었습니다. 이거를. 그랬는데 이 책은 사실 이제 그 막연하게 뭐 성공학, 뭐 처세술 이런 쪽에 관한 이야기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서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꽤 높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직도 책이 나오나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책을 주로 알라딘에서 사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내 도서 그릿 백수의 기념 리커버 에디션이래요. 이 당시에 꽤나 책이 잘 팔렸나 봐요. 현재까지 100쇄가 팔렸나 봐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건 2019년 2월 달에 100쇄로다가 인쇄가 됐나 보죠. 그래서 이 책이 생각보다 되게 잘 팔리고 잘 나간 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책을 받아서 읽으면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그릿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혹시라도 작가가 만든 신조어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릿이 영어 단어 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지나 기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책에서 작가는 그걸 갖다 좀더 넓게 해석을 해서 성공을 위한 노력, 그 노력을 지속시키는 투지와 끊임없이 연습하고 좌절하지 않는 힘 정도로 풀어낸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딱한 가지예요.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저자 소개를 좀 신경 쓰는 편인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신경생물학 연구로 수석 졸업을 한 다음에 마샬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경과학 석사학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현재 백악관, 세계은행, 포천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인성 발달의 연구와 실천을 임무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캐릭터랩의 설립자이고 연구부장이랍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켄지 앤 컴퍼니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그녀는 고액 연봉을 받는 컨설턴트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고 모두가 선망하던 자리를 떠나 박봉의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게 된다. 그곳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의 차이점은 단순히 IQ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여러 해에 걸쳐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기에 이른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인간의 의지와 자기 절제, 그리고 재능보다 목표 달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 즉 그릿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인간의 의지와 자기 절제에 대한 10년이 넘는 종단 연구는 수많은 학술 저널에 기고되었고, 뉴욕타임즈, 보스턴 글로브, NPR, 포브스 등 많은 언론들에서 그녀의 연구를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유명세에 올랐다. 결국 그 독보적인 연구를 인정받아 2013년 맥아더 펠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상은 맥아더 재단이 1981년부터 매년 창의적이고 미래의 잠재력이 큰 인물 20명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일명 천재에게 주는 상, 지니어스 그랜트로도 유명하다. 그릿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버락 오바마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닛 앨런의 연설 등에 인용되었으며, 그녀의 테드 강의는 1,0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 책은 그녀의 연구가 담긴 첫 번째 저서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원래 이런 부류의 책을 잘안 읽는데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신친일파라는 책 투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엔 많이 읽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이를 이제 한살두살 먹어가면서 안 읽게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처세술, 성공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잘안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책을 읽으면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난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죄책감이 들어서 잘안 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어쩌면 나하고 조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이 책의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주위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때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는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좀 미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무언가를 하다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싶으면 저는 안 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밀어놔요. 저 멀리 밀어놓고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완성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여전히 미뤄두고 그냥 언젠가 해야 할일 항목에 그냥 잠자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내 스스로 두손 들고 포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잊어버리거나 뭐 이러면서, 아니면 이제 그 효용성이 다하거나 해서 영원히 미뤄두고 끝나게 될것 같은 일들은 있겠지만, 그런 제 성격을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그렇게라도 스스로 두손 들고 만세 부르면서 난 포기하지 않는 내 성격을 조금은 위로해 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 책은 저처럼 마냥 밀어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까지 하란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경우도 좀 있냐면, 이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한테 읽으라고 추천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한테 제가 추천을 하거든요. 저는 이 책은 제 딸아이에게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아이에게 책을 줬었고, 딸아이가 지금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게 제 글씨가 아니고 딸아이 글씨더라고요.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딸아이가 메모까지 해가면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이 책을 읽은 게 딸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딸아이에게 이 책을 권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책을 읽기를 권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책을 안 읽어요. 책 대신에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유튜브를 봐야 되기도 하고요.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요.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검색 엔진에서 찾아서 글을 읽지도 않아요. 사진도 잘안 보고요. 주로 영상으로다가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 내용으로다가 나오는 강연 영상을 추천하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 딸아이가 2000년생인데, 갑자기 제 딸아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딸아이가 태어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가끔 딸아이한테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아, 나하고는 다른 인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주민등록번호가 2000년생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로 시작하잖아요, 뒤에 번호가. 1999년생까지는 1이고, 그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이제 그 행정적인 편의상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겠지만, 그 숫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책을 읽는다, 긴 글을 읽는다,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고등학생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책을 읽었다? 꽤나, 예,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요즘 아이들이 읽기에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책 이야기죠. 이게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름 뿌듯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별게 없어요. 왜냐면, 이 뒤에 있는 이야기가 끝이거든요.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이거 하나거든요. 이 책에서 괜찮은, 눈길 끄는 문장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하는 거로다 오늘 영상은 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도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다가 본 문장은 뭐였냐면요. 이거였었어요. 이 책에 6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내가 교직 생활 초창기에 재능과 성취를 동일시하고 그 결과 학생도 나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도 그랬던 것이 틀림없다.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게으르대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게으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따라잡지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막 상상을 하는 거죠. 나도 저 위치에 가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따라할 엄두는 내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어마무시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성공이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나도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성공을 포기하던가. 근데 스스로 원한 성공을 포기하겠어는 뭔가 좀 네, 뭔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면 누군가의 성공을 아, 저 사람은 우연찮게 또는 저 사람은 부모 찬스를 써서 워낙에 재능이 좋아서 라고 치부를 해버리게 되면 성공은 부럽지만 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전히 게으르게 살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이후에 미화돼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떠드는 짤방으로다가 본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말도 맞고요. 그 말도 맞고. 왜냐면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 열심히 노력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 잠도 몇 시간밖에 안 잤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만큼은 하거든요. 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사업한답시고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빚도 좀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2년 정도를 대리운전하면서 버틴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낮에는 대학교 강의를 나가는 시간 강사였었고요. 일단 수입이 약한 데다가 뭐 빚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도 자고 버티고 2시간 자고 버티고 그러다가 주말에 뭐라도 된다고 자도 사실 제대로 못 자는 게왜 그랬냐면 그때 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자야 한두 시간.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졸다가 깜빡깜빡 놀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몸을 굴리는 것과 게으르다고 말하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는 거. 몸이 힘든 거는 습관이 되면 할 만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의 성공을 노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다가 소개할 게 뭐냐면 7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디 앨런, 그만두지 않는 힘. 다작 작가이자 감독인 우디 앨런은 과거 젊은 예술가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지켜보니까 작가가 꿈이라고 말하지만 첫 단계에서 실패하고 실제로는 희곡 한편책한권 쓰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비해 일단 희곡이나 소설 한편 실제로 완성한 사람은 뒤이어 연구로 상연하거나 책으로 출간하더군요. 좀더 간결한 앨런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렇다. 일단 출석만 하면 8알은 성공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0% of success in life is showing up.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도 이거는 정말 백배천백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시작이 반이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냥 꾸준히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하는 거 내일 또 하면, 어떤 결과든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부터 딸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막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매일 썼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쓴 편지가 2952번째 편지를 썼어요.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딸아이한테 편지를 3,000통 가까이 쓴 아빠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어떤 외형적인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남는 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딸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노트입니다. 편지니까 당연히 편지지에 써서 그걸 다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되겠지만 매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보낼 수는 없고 그냥 일기 쓰듯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간문 형식의 그냥 일기일 수도 있어요. 워낙 요즘엔 많이 땡땡이치 건너뛰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노트가 2012년부터니까 12, 13, 14, 15, 16, 17, 18, 19 이게 9권째네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어느 방송국인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 온 적도 있었어요. 작가분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이거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봤다고 이거 방송에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별로 내키지 않아서 그건 제가 거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꾸준히 하는 거는 그냥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딸애한테 편지 쓰던 그때쯤부터 취미 삼아서 뭘 했냐면 돌도장 새기는 거를 했었거든요. 전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에다가 이제 그 한문 글자를 새기는 그런 건데 보통 이제 낙관도장 같은 거 새길 때 많이들 쓰기도 하지만 그 작품으로다가도 많이 새기기도 하거든요. 그걸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내 이름 도장 한번 새겨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걸 꾸준히 하게 되고 아 이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겠네 싶어서 좀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어서 서예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예도 시작한 지한 7년 됐고 전각을 시작한 지 그것도 한 9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인천서예대전에서 전각부문 특선을 한 2, 3년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며칠 전에 공모전에 이제 출품을 했거든요. 북글씨 한 편하고 서예 한 편을 출품을 했는데 지금 추세로만 가자면 앞몇년 정도만 더 꾸준히 하면 뭐 빠르면 내년 후년 뭐 늦으면 한 3, 4년, 4, 5년 안에 인천 추천 작가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물론 북글씨 잘 쓰는 분도 많고 작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전혀 북글씨의 문외한이고 이런 거에 문외한이었던 사람이 전각 서예에다가 작가 수를 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 되면 그것도 나름 성공이죠.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볼건 이건데 참 이게 이건 짤막합니다. 이 문장만 밑줄 그은 이 문장만 딱 이야기할게요. 키는 훈련할 수 없다. 전 이거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팠거든요. 제 키가 173이 채안 되는데 172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인데 훈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건 아니다. 제 딸아이는 노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제법 노래 실력이 좋아져서 듣다 보면 와, 우리 애 노래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노래방에서 뽕짝 부르는 정도 수준 이상은 못하니까. 물론 제가 딸아이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고음은 훈련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별로 그렇게까지 훈련을 해가면서 할 만큼 제가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문장은 1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필요할 때 변한다. 필요는 적응의 어머니다. 저는 사실 이거 진짜 만 프로 백만 프로 공감합니다. 저 되게 게으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하는 거는 잘 못해요. 진짜 저돌적으로 뛰어드는 거잘 못해요. 특히나 어렸을 때 20대 때는 좀 그랬던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대출 이자 내야 할 날짜가 됐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예, 그럴 때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을 때는 그돈 달라고 독촉전화라도 좀 하던가, 누군가한테 돈을 좀 빌리기라도 하던가, 어디서 뭐 이렇게 파트타임이라도 무언가를 해서라도 해결을 하더라고요. 100%는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펑크 난 적은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순간만큼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뛴다는 얘기죠. 대출 이자 마감 날짜 지키기 위해서 뛰는 만큼 평소에 뛰면 되게 잘살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할 문장은 144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이 페이지에 있는 제목, 본문 내용 말고요. 제목만 설명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열정은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 전이 문장이 이 책을 읽을 때 되게 공감을 했다라고 한 수준이 아니고요. 가슴을 때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건 이제 앞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뭐 신화처럼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앞부분에 있는 문장에서 소개를 좀 했었죠. 뭐였냐면 천재 숭배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던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아주 열정적으로다가 이제 무언가를 해서 아무것도 없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부럽다. 저 사람은 저런 열정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열정을 쏟을 만한 대상을 찾느냐, 또는 그런 대상을 잡느냐, 또는 뭐 만드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쓴 메모에는 내용을 지금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특히 열정만으로 성공했던 스토리를 보면 마치 열정을 특별하게 선물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 선물 받은 열정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열정적인 이야기는 아주 기가 막힌 분장을 거친 이야기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인생의 사명에 눈을 뜨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는 현실에서 찾기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것, 끝까지 쥐고 있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끊임없는 열정이 아닐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읽으면서 참 뭐랄까 공감을 했다라기보다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이 당시에 읽고 그 내용을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속에서 17분간 숨을 참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처럼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싶다면 그의 테드 강연을 찾아보라. 어떤 생리기능도 통제할 수 있는 그가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감정에 북받쳐 흐느낀다. 저는 마술사로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술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숨을 참는 일이든 카드를 섞는 일이든 마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습과 훈련과 그리고 이제 흐느낌이라고 적혀 있어요. 실험을 통해 다시 흐느낌, 고통을 참으며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술은 제게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읽고, 이런 게 있었어 싶어서 이제 그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헉헉대고 흐느끼더라고요. 그럼 이야기를 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울음이 날 정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특히나 이게 더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저한테는 제 아는 이제 그 동생이, 친한 동생이 마술사예요. 그 친구는 지금은 이제 마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때는 그래도 꽤 유명한 마술사였고, 많은 마술사들을 배출을 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마술사 이름이 뭐였냐면, 데이비드 블레인. 이 사람 영상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와닿는, 머리가 띵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고, 이 영상 아래쪽에 설명에 그분의 영상 링크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천직은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훨씬 동적이죠. 관리인이든 최고 경영자든 끊임없이 자신이 하는 일이 타인이나 전체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즉, 이전에는 벽돌을 쌓고 있다고 대답했던 벽돌공이 언젠가는 신의 성전을 짓고 있다고 인식하는 벽돌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이제 앞에 있던 내용과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은 다르지만 내용 자체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그 천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는 어떤 일을 평생 하면서 살게 될까 라고 생각할 때 보통은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난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찾아냈어요. 그러면 땡은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 일이 내 천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꾸준히 늘 항상. 저는 사실 제가 이 채널 이름이, 제가 운영하는 채널 이름이 무명강사 생존기예요. 강사 생활을 30년을 해왔습니다. 이제 30년이 넘었네요. 한 번도 저는 제가 강사가 될 거다, 누군가를 가르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20대 초반까지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 강사라는 직업이.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직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꾸준히 해야만 되는 것, 어제 한거 오늘 할수 있는 일, 그리고 내일도 또 똑같은 일을 해도 되는 일, 그래도 지루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7페이지에는 문장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열정과 끈기는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타당할 때가 많다. 몇년 뒤에야 투지의 결실을 거둘 때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투지가 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문화와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예상 비용과 이익의 논리로는 그들의 선택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정체성으로 설명된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남들 열심히 열심히 노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열심히 노력만 하다가 재미없게 살다가 60 넘어 70 넘어 성공을 거뒀다? 손익계산으로다 보자면 어쩌면 손해를 보는 삶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밀고 나가는 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소개할 문장은 3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될수 없다면 물리학을 공부할 자격이 없는가? 우샤인 벨트가 될수 없다면 오늘 아침 달리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 어제보다 조금 빨리, 조금 오래 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인가? 이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내 딸이 내게, 엄마, 나는 절대로 모차르트가 될수 없으니까 오늘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이다. 너는 모차르트가 되려고 피아노를 연습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 모두는 재능뿐 아니라 기회에 있어서도 한계에 직면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부여한 한계가 생각보다 많다. 우리는 시도했다 실패하면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는 겨우 몇 걸음 가보고는 방향을 바꾼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까지 아직 가보지 못했다. 그리지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흥미롭고 목적이 뚜렷한 목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매일 몇 주씩, 몇 회씩 도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게 아마 그 청개구리를 위한 뭐 글쓰기 공작소인가? 이게 글쓰기에 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술자리에 앉아서 나도 한때는 작가가 꿈이었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작가를 꿈꾼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나도 젊었을 때 한때는 작가를 꿈꾸었어라고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더 원했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읽었던 문장이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을 때, 행동하지 않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소설가가 되고 싶다면, 워드 프로세서 펼쳐놓고, 나는 하고 문장을 시작을 해야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명로진 작가가 쓰신 인디라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제가 명로진 작가의 강의를 이제 일부러 찾아가서 들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글쓰기 공부를 좀 했었는데, 거긴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2007년도에 읽었는데, 지금도 그 문장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너는 작가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직업이고, 내 천직이란 얘기가 되겠죠. 사실 내용 자체는 그릿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책도 사실 특별할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이제 그, 지금까지 관심 갖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데 뭐냐면 얘는 다른 것처럼 뭐, 목표를 정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냥 해라, 이유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납득하게 하고 설명하고 이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 받아들였어요. 제가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그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책은 본인의 어떤 성공의 관점,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본인의 어떤 관점들을 한 번쯤 재정립해보는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100쇄까지 나왔을 정도면, 예, 꽤 책이 내용이 괜찮다는 얘기인 거겠죠. 많은 사람 찾아다닌다고 하는 얘기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책 치고, 책도 되게 재밌게 잘 넘어갑니다. 오늘은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상 노란 감수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